창세기 22장 1절.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4절.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20절.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3일 길을 가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함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에서 이삭의 나이가 청년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청년인 이삭이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의 손에 순순히 결박당하여 제물로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볼때 이삭의 믿음도 아브라함 못지 않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산 채로 제물로 요구하는 것은 암몬의 몰렉이라는 우상이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보면 결코 자녀를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는 의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되살려 주실 수 있다는 신앙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의 조상이 될 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